참선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 마음을 밝히는 수행법이다. 사람 사람이 다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일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바탕을 보지 못한 고로 어변에 습기에 놀아나고 윤회 지옥아귀 축생 육도의 세계를 항상 고통 가운데 그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마음을 이제 밝힌 이는 이제 그러면 어떤 부위냐? 모든 부처님께서 참 마음을 밝히시고 모든 도인 대보살께서 이제 이 수양을 잘 지도를 받아가지고 생활 속에 꾸준히 연말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큰 지혜를 밝힌 것입니다. 또 참선이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제가 집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나 사람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도나 뭐 마을 사람이나 마땅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고 같으면 자기의 참나를 모르고 일생을 살아야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이도 그랬거든요. 아침에 도를 진리의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옳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것 같으면 인간 백년은 살아도 진리의 도를 모르면 아무 값어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가한 스님들은 출가의 본래 뜻인 즉은 견성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남아 편안한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진리의 도에 들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제가자들은 제가 모든 신자들은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무한한 오늘날까지 이 지구가 해운대 낙동강 모래알 숫자와지 많은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가운데 지구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 그 백년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때 흘러가는 때문에 무한한 그 생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제가 다하도록 열반낙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미니. 열반낙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 그거는 뭐 모든 고통이 없고 본래야 볼 수 없고 나고 날 적마다 그 깨달은 낙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것이 이제 이 참선입니다. 그러니 어찌 참선을 해야 함에 있어서 숭속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 불자들만 하고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 이제 참선을 해서 지혜가 밝아지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고 날 적마다 복락을 누린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데 있어서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생에 지어놓은 나쁜 습기가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선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갈등 속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 불안 속에 한평생을 살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고 그랬다면 애정에 집착되고 재물에 집착되고 원한에 집착되고 막 그대로 막 한생이 되는 거 아니고 죽음신의 그 가보를 받습니다. 중신이 되면 항시 주린고가 뒤따르고 허공 중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중신이 되어 수백 년 동안을 허공 중에 머무르게 되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뭐 49절에 올리서 이제 이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좋은 인연을 따라 태어나십시오 하는 뜻에서 절에 올려드리거든요. 참선 수양을 꾸준히 해 나가면 견성성불은 설사 못하더라 해도 적어도 이러한 모든 애착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속에 불안과 갈등이 소멸되어 마음의 안정감이 안정이 딱 생기고 편안해져서
욕심, 시기, 질투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편하는 여기에도 아주 막 건강에도 좋고 장수를 하고 편안한 그런 낙을 누린다. 그러니 이 참선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수양법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만치 값어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몸소 실전해서 이제 마음의 번뇌를 말끔히 녹여야 되지 돈으로 그리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도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서 그렇다. 지혜는 이제 만보고 근행이 된 때문에 이제 이 닦아놓은 것은 세세생생 것을 가지고 가는 법입니다. 몸을 천번 만번을 바꿔도 항상 밝은 지혜는 밝아 있는 때문에 그 비중을 따라서 출세와 복락을 누리는 법입니다. 말이 여의면 털이 길다. 짐승을 키우는 이는 잘 아십니다. 살찐 그 짐승들은 털이 길질 않거든요. 말이 여의면 털이 길다. 여기서 이러한 것은 이제 실제 막 거짓 없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닦아 연마하는 여기에서 싹이 틉니다. 이 선을 쭉 해서 일상생활을 꾸는데 꾸준히 마음에 우러나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온만 갈등이 다 없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많은 생에 쌓아온 중생의 잘못의 인식의 습기가 서서히 봄바람에 녹노듯이 녹아버리고 지혜가 서서히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 이제 선수행을 하면 모든 마음의 번뇌 갈등이 다 봄바람에 눅눅하게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동시에 부처님과 그 모든 도인과 같은 지혜의 그 눈이 서서히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에는 돈이나 명예, 보석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을 줘서는 안 된다. 착을 두면 이제 한 생을 할 수도 없고 중심으로 허공 중에 딱 머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닦는 그림자 나쁜 습성 그림자, 복덕을 닦은 이 그림자, 그림자를 가져갈 뿐입니다. 이거는 몸은 천번만 번을 바꿔도 지혜 닦은 그림자, 복을 닦은 그림자, 나쁜 습성 그림자, 이 세나탄 마, 암만 그 버리고 갈래야 버리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나 비중을 따라서 이제 지혜를 많이 닦으니나 항시 영리한 몸을 받고, 복과 지혜를 많이 따행하느니나 복된 그런 오복을 갖춘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사사건건 그 남을 울리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느니나 항시 인덕이 없고 병고가 따르고 만사람이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이식이 빈곤하고 이 세 가지는 천번만번 몸을 바꿔도 그 비중을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참선을 많이 해서 업이 소멸된 사람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고 좋은 가정, 좋은 복된 가정에 태어나고 오복을 갖추게 된다. 가지가지요 조건을 수승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바른 불법 밝은 수승을 만나서 이 부처님 이 사바세계나 가지가지 종교가 많지만 해탈법을 성취하는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내고 또 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선지식을 만내서 대도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큰 원을 세우면서 참선에 몰두할 것 같으면 나고 날짜마다 밝은 수승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바른 수행을 해야 되겠다. 바른 참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면 그 원대로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참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도도 없이 막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바른 법문 바른 지도도 받지 않냐고 막 멍하니 앉아서 가만히 있는 이게 참선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막 전을 벌려놓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참선이 아닙니다. 명상으로서는 생사해탈을 그냥 번외망상도 제거하지 못하는 못하여 자기와 한 몸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이 참선 수행은 판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선은 이제 선지식 스님으로부터 바른 법문 듣고 하도를 받아가지고 바르게 참고하는 법을 이래 해야 이제 바른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명상 그거는 마음에 막 번외만 조금 쉴 때뿐이지 지혜의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빗바선, 감법, 연불선 이러한 등등도 무한한 세월이 흘러야 견성성부를 할 수 있지만 단판에 한 생에 견성성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이 참선은 할구 참선을 해야만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금생에 대오 견성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시민법을 학철 대오함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할구 참선은 이제 견성성부를 부처님 시민법을 학철 대오해서 하는 것으로 종지를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할구 참선을 해서 바른 법문 듣고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하면 금상에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할구 참선을 해야만이 대오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대오 견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구 참선이란 일천 성인의 정액생의 일구를 토가해야만 할구가 됩니다. 할구 참선이라는 것은 일천 성인의 이마우의 일구 진리를 뚫어 지내가야사 할구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구라는 것은 이제 일천 성인의 이마우의 일구 진리를 토가한 자만이 할구 참 진리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눈밝은 지도자인 선지식을 만나서 하도를 받아 바르게 참고하는 법을 배우고 일생생활 속에 혼신의 정력을 쏟아 열심히 닦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참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참선을 하도를 딱 쳐가지고 이제 마음에 우러나는 그 하도와 의심이 쭉 같이 한 덩어리 대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참선을 할 수 있는지 하도 드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자세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전국에 지금 참선하는 이들이 뭐 부지기수지만 바르게 하는 이들이 극소수입니다. 바른 선지식의 그에게 하도를 첫째 타야 되고 하도 바로 참고하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일상생활에 생활한 그 가운데 간절히 마음에 우러나는 그 의심과 하도가 한 덩어리 내가 흘러가겠고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게 바르게 지어가는 자만이 금생에 바른 지혜의 정지관을 갖출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도를 드는 데 있어서는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밥 짓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가고 오고 산책하고 잠자리 드고 모여하고 이런 가운데 생활하는 그 가운데 즉 밥을 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하도를 챙기면서 하도를 딱 챙기면서 이 몸뚱이는 부모를 쫓아서 받아가지고 오늘날 만사람이 내라 하고 살고 있는데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주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내냐? 부모에게 나기 전 이 몸뚱이 받기 전 어떤 것이 참 나는고 이것을 바로 알 때 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나는 사도 한나는 만 가지 진리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부처님이 설한 모든 도인이 설한 진리의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것도 하도입니다. 하나 돌아가는 것을 모르니 그걸 자꾸 오매불망 씨름하는 것입니다. 가나 오나 안지나 서나 이르러나 장사라나 오매불망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낙처를 모르니 그걸 자꾸 씨름하다 뭐
혼침망상은 다 없어지고 막 간절한 하도 생각하는 그 한 생각이 막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고 짜나깨나 밤낮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양이 몰두할 것 같으면 막 순일이 돼가지고 막 시절 인연이 돌아요. 막 가을바람에 보면 오곡이 물이 익는 것 같이 호련이 막 하도가 답화가 되는 법입니다. 하도가 있는 사람은 계속 그 하도를 들고 만약 하도가 없는 사람은 하도를 안 파신 분은 만 가지 진리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생각만 하고 달 허공 중에 달이 그 물거리가 떨어진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하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도만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의심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고? 만 가지 진리의 법은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의심과 하도 제목이 같이 한 덩어리에 대해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도를 챙겨야 잘 바로 챙기는 법입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니 간절히 마음속으로 우러나게 그 하나 돌아가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을 하지 아니하면 참선 도중에 혼침망상, 망상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이 딱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도 의심은 일어나지도 않아 옳은 참선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가 의심하고 한 덩어리에 대해 흘러가야 되는데 혼침에 오면 시간은 다 뺏기고 쓸데없는 세살 때 온갖 생각이 다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선하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노리는 뜻이 고양이가 쥐가 텁질라고 하면 뽀스랑이 오면 그 일단 정신을 갖다 쏟습니다. 텁질라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깔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듯이 그 먹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끼 그 보온을 위해서 막 깨기 위해서 막 항시 그 알을 품고 있거든요. 배고프다고 물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들락날락하고 막 배기를 품어도 그 저 새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러한 애착심을 가지고 대우 견성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하도를 들때 이제 어미 대기가 알품 대기 말이 먹어 먹는 걸다 이제 삐로고 막 떠날 줄은 모르거든요. 품고 있듯 사랑하는 애인이 변심을 하여 분하고 원통한 심정처럼 가슴 속에 절절히 의심 덩어리가 생기고 아주 마음 속에 의심증은 생기고 생각이 집중되면 모든 잡념 망상 불안 초조 갈등이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하도 한 생각에 막 쭉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의심이 없이는 깨달음이 올 수 없다. 의심 없는 그 깨달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구 참선의 장기가 의심이 이제 그 깨닫는 열쇠입니다. 의심 덩어리가 온 우주에 막 가득 참 앉으나 서나 막 보는나 막 밑으로 보나 우로 보나 막 일지체를 보나 의심 덩어리 딱 뜬 것 같다. 제 3자가 봐도 저 사람은 혼이 나간 사람이다. 그럽니다. 한 생각에 푹 빠진 때문에. 의심 덩어리가 쭉 지속되는 그 과정이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만 가지 진리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는 그것이 가슴 속 깊이 사무치는 의심의 그 정이 쭉 흘러가게 하도를 지어가는 것이 아주 바르게 하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고개가 기울어지거나 하면 힘이 들어서 참선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용맹정진이나 또 여름 그 안거 석달 겨울 안거 석달 대중생활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자세가 맞다 그 구부러져 비놓으면 한 시간이 지어봐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가슴을 쭉 펴시고 가부좌를 하지 마시고 팽좌로 해야 됩니다. 팽좌로 쭉 앉아가지고 이제 양손은 이제 190m다 딱 대시고 가슴을 쭉 펴시고 목을 반드시 하시고 2m 앞에 아래다 하도 생각을 딱 두시거든요. 2m 앞에 아래다 하도 생각을 두되 눈으로 하도를 막 꼬나 보면 안 됩니다. 눈은 막 보통으로 떠가 있고
생각으로 챙기는 것이지 지하로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다 앞에 아래다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도 모른 새에 하도가 천리만리로 달아나고 혼침망상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이거 안 해야 되지 하도를 챙겨야 되지 억질로만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그 힘이 머리로 다 올라가거든요. 기가 머리로 올라가 머리가 뜨거워서 막 나중에는 불덩어리 돼가지고 참선을 못합니다. 하도는 힘으로 용어를 써서 챙기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챙깁니다. 마음으로 챙기면 모든 것 상기의 병이 없습니다. 억질로 막 힘을 들여서 안 나야 되지 이 먹고 하니까 이제 상기가 올라가거든요. 간절한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딱 챙기면 옆에 한 방에 막 가득 막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TV 보고 해서도 그 소리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우리가 잘 챙기면 이제 막 시간이 어느새 간 줄 모르고 막 흘러간 빌입니다. 그렇게 이제 들면 아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는 가부좌를 하지 말고 한 발은 허벅지 밑에 집어넣고 또 한 발은 허벅지 위에 놓고 편안하게 팽자로 앉아서 양손을 포개어 배꼽에다가 붙이고 허리를 반드시 하게 펴고 반듯하게 펴고 가슴만 쭉 펩니다. 가슴이 오그라지면 안 되거든. 푹 펴고 펩니다. 눈으로는 보통으로 뜨되 눈을 감지도 말아야 합니다. 눈을 참선하는 이는 보면 강구합니다. 봉사같이 반드시 다 팽목을 뜨고 하면 얼마나 그 하는 자세가 반듯하고 좋습니다. 혼침하고 막 귀신굴리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발음 참선을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혼침이 침범합니다. 혼침이 막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하도를 눈 시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꺼놔서 하도를 기리지 말고 몰라 하지 말고 마음으로 챙기거든요. 챙기고 하도는 간절한 생각으로 챙기려고 해야 합니다. 하도는 목전에 2m 앞 아래에다 두고 간절히 의심하면서 챙기고 챙기면 챙기면서 의심할 것 같으면 흐르는 물과 같이 한 생각에 하도 챙기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간절한 한 생각이 흘러갑니다. 이 참선은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자나 깨나 항시 하도가 흐르는 물과 같이 마음속에 흘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른 자세를 우리가 자세를 반드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를 익힐 것 같다면 참선을 익힐 것 같다면 연세가 많아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짝지도 안 지고 막 그렇게 반듯한 생활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하두를 단전에다 두라고 많이 합니다. 이 단전 호흡을 쫓아서 호흡이 내려갈 때 또 하두를 밀고 하는데 산성은 그 단전에다 두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하두는 24시간 항시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야 되거든. 앉이나 서나 꼬부리나 일을 하나 밥을 먹으나 수영을 하나 산책을 하나 산을 올라가나 항시 목전에다 두면 이러하게 항시 지어가기가 속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사람 사람이 불과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전 밑에다 호흡장단만 둘러내 하도 챙길라니 행식입니다. 호흡장단 맞추려나 하도 챙기나네. 그러다 시간 다 갚이랍니다. 앞에다가 딱 두면은 밥 먹는 가운데, 이러는 가운데, 청소하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얼마나 더 무르 익어져 버립니다. 힘 안 들이고 익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익혀보세요. 2m 앞에다 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5m나 3m 하면 너무 고개가 떨어지고, 또 1m 하면 너무 또 밑으로 제기지고 해서 2m 쯤 앞에다 두면 바른 자세가 유지하면서 아주 막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도를 놓지 않으려고 억지로 막 하도를 챙기다 보면 막 힘이 들어가서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무겁고 참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하도를 챙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우러나는 하두를 챙기면 막 상기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편안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면 상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막 올라가서 머리가 무거워서 나중에는 막 참선을 못하고 머리가 막 두 쪼가리 내는 것이 그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써서 참선하는 이는 이거는 아주 좀 잘 못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가족지간에 친구지간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하도를 딱 들고 몰두할 것 같으면 옆에 이야기하는 소리, 찍는 소리 다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참선에 이제 몰두할 것 같으면 참선을 잘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하도가 도도히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를 지어가면은 1등 성객이 된다. 아주 공부 잘하는 성객이 된다. 일생 절집에서 20년, 30년 그 뭐 참성의 선방에 다니도 이렇게 바른 지도를 안 받느냐 바른 하도를 들 줄 모릅니다. 그 뭐 시주권만 소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흐르다가 보는 거 듣는 거 몸뚱이까지도 나중에 막 1년 3회가 지속이 되면 뭐 다 잊어버립니다.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인가도 모르고 낮인가도 모르고 그렇게 일념에 푹 하도 일려가는 일념에 막 지속이 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물 분별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간절히 하도를 챙기는 그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올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흐르다가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이제 모든 보고 듣는 거 시간 가는 거 이어 빚다가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이제 그때 답화가 되어서 뒤집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증가를 가려야 됩니다.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 고암에서 아주 추운 고암에서 이제 여름 겨울 석 달을 지내기 위해서 동냥을 해다 놓고 나무를 다 꽂고 막 전기도 재놓고 해가지고 쭉 막 석 달간 내가 용맹정진해서 대우 견성해야 되고 다 큰 작심을 먹고 막 만반 준비를 해놓고 몇 시간 내가 시간이 여분이 있어가지고 앉았다가 막 참선 일념에 딱 들어가지고 몇 달이 흘러버렸어요. 지나간 가을에 그 겨울 준비한다고 막 온갖 산중에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네 달이 지내서 막 지낸 줄은 몰랐지요. 잠깐 앉았다는 것은 일념 삼매에 들어가지고 막 네 달이 지내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막 앞산에 막 모든 산천에 풀과 나무들이 우미 나서 막 바람에 춤을 추는 그 광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념삼매가 되면 꼭 묵어야 저 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일념삼매에 들어가지고 6년 동안 딱 선정삼매에 딱 일념삼매에 들어가지고 머리에 세 가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벌 8일을 그 동쪽 하늘에 새별이 번지기는 보시고 새별이 번지기는 것을 보시고 대호 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념 삼매에 들어가면 막 시간을 초월해 비릅니다. 그러니까 일념 삼매에 들어가면 꼭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일념 삼매에 들어가지고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행국선사께서도, 제어 수송 행국선사께서도, 보암사에서, 정해년, 보암사 정해년이 지금 55세가 정해세입니다. 여신 다섯 사람의 자선이도 들어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여름에 폭우가 따르는데, 그 하도 일념삼매에 들어가지고, 막 난간에 지대해가지고, 폭우가 따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7일 만에 대호 견성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제 이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일념 삼매에 들어가면 막 천 사람 만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일념에 쭉 빠져서 보는 것 듣는 것 다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면 다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다 이러한 경계를 우리가 저 얻지를 못해서 막 혼침망상의 시간을 다 뺏기는 거로 견성대오를 못합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에 우러나는 그렇게 하도를 잡아서 정진에 몰두할 것 같다고 막 다 니도 장부여 내도 다 동의 되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와 모든 도인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할진대, 그러면 부처님의 진짜 깨달은 살림살이, 모든 도인의 깨달은 살림살이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행상고라는 진리가 있고 행악고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이제 최고 그 부처님의 살림살이요, 모든 도인의 최고 그 깨달은 그 살림살인데, 행상고, 행악고를 알아야사, 일천 성인으로 더불어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